먼저 식욕파와 나이파 이렇게 두 개의 파가 있는데요. 식욕파의 김한석 씨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? 사실 이 주제가 너무 쉬운 주제예요. 그래요. 어떻게 먹지 아니했는데 살이 찔 수 있습니까? 먹었기에 살이 찌는 겁니다. 제가 덜 먹어서 지금 2kg 감량했습니다. 증거로 제 배를 보여드릴게요. 감량한 겁니까? 네, 많이 식욕하지만 좀 부담스럽습니다. 증거로 봐주십시오.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이게 증거라고요? 예. 대기들도 내 나이 돼봐요. 나도 젊었을 때는 우리 박연경 아나운서처럼 이런 미인처럼 네, 맞아. 저 괜찮았던 몸매입니다, 제가. 맞아. 근데 내 나이 먹으니까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덜 먹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빠졌어. 맞아, 맞아. 그걸 날들 어찌 되는 거야? 문영미 씨,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. 왜? 왜? 저분이 얼마 전에 마포 갈매기 살 집에서 혼자 10인분에 소주 8병 드신 분입니다. 이건 아닙니다. 저는 분명히 나이 먹어서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, 그렇지. 살이. 자,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내 뱃살만 죽어도 안 빠지는 이유, 많이 먹어서가 아니다. 궁금합니다, 남전 선생님. 이유가 뭔가요? 네, 우리 저 문영미 안문현 씨께서 많이 답답함을 호소하셨는데 네. 저는 그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.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기초 대사량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사실은 잘 안 빠지기도 하지만 맞아, 쉽게 찌기도 하는 거거든요. 실제로 기초 대사율이 이제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젊을 때랑 똑같이 먹었는데도 밥 한 반 공기 정도는 더 먹은 거 로 사실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노인성 뱃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선생님한테. 아니 지금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노인성이라고 너무 또 이렇게. 아, 제가 얘기 잘못했네. 중년의 뱃살이다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노인성은 좀. 내 말이 맞잖아. 네. 나이살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다. 맞아요. 이거 선생님 말씀대로 이 기초 대사량 이런 것도 안 되고 사실 웬만큼 먹어도 그냥 얘가 그냥 쪄. 지금 문영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요. 정말 이 노인성 뱃살, 이 중년의 뱃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거 봐.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되고 성장 호르몬도 부족해지니까 그렇죠. 운동량과 먹는 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1년에 0.8kg 정도가 저절로 증가하는 거거든요. 저절로? 근데 우리가 갱년기 기간이라고 하는 게 4년에서 네. 보통 7년, 길게는 또 10년 정도 이상까지 가니까 이 기간으로 따지자 그러면 저절로 최소 3kg에서 6kg는 내가 똑같이 맞네. 운동하고 똑같이 먹어도 저절로 그냥 6kg까지는 찔 수 있다는 거죠. 어머, 어쩌면 딱 맞아요. 제가 49살부터 지금까지 한 4, 5년 동안 5kg가 쪘거든요. 근데 솔직히 더 먹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숨만 쉬고 이슬만 먹어도 살찐다. 그게 맞는 말이에요, 지금 갱년기에는. 이슬만 드시진 않았겠지만 대체로 맞는 말이에요. 맞아요. 예.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십시오. 사실 노인성 뱃살, 아 죄송합니다. 중년성 뱃살. 네. 중년의 뱃살을 얘기를 좀 드리자면 똑같은 고도비만. BMI가 48이면 누가 봐도 엄청나게 비만하다 느끼는 거구인데요. 왼쪽에는 19세에서 49세 전의 비만은 자세히 보시면 노란 게 지방인데 지방이 허벅지나 엉덩이 또 팔뚝 이런 쪽에 많아요. 근데 오른쪽에 50세부터 80세까지 있는 그런 고령인 경우에는 보시면 특히 여성의 경우는 주로 복부, 그렇죠? 배. 그러네. 이쪽에 지방이 많거든요. 아, 정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지방이라 할지라도 축적이 된 부위가 다르다는 거죠. 뭔가 방송을 보시면서